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애견미 영사로 지금 19년 차 일하고 있는 김보연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각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예쁘고 귀엽게 다듬으면서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원래는 애견 미용사, 펫 그루머, 그리고 펫 스타일리스트 같은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뭐 좀 꼼꼼한 성격이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마인드, 살아있는 아가들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저희가 곰팡이성 피부라고 해서 강아지들이 있으면 이제 사람한테도 옮기는 하는데 강아지나 사람이나 똑같이 면역이 강하면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무는 아이들도 있어요. 무는 강아지들도 있고 너무 예민해서 미용만 했다가 집에 가면 밥도 안 먹고 구석에만 들어가 있고 이런 아이들 저희가 전화 받으면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. 근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저희 직업에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일부분이어서 그거를 감안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를 저희가 하루에 미용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거든요. 하루에 10마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 마리를 미용하는데 최소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. 그럼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마리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 아이들과 실갱이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좀 힘들고,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점심을 제때 잘 못 먹어요. 점심을 못 먹던지 뭐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올 때도 있고 이래서 식사 시간이 좀 불규칙한 게 저희들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너무 좋아서 문 앞에서부터 막 달려오는 애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저희 오면 꼬리치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아이들 보면은 아 내가 미용사로서 되게 얘네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구나 해서 그런 것도 좋고, 그리고 예쁘게 미용을 해서 뭐 견주분들이 보셨을 때 아 오늘 너무 예뻐요, 아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용을 잘했나 봐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해주실 때마다 그게 힘이 돼서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뭐 2년제 대학, 4년제 대학, 그리고 직업학교에서도 많이들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가더라도 그냥 그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는 좀 더 실습을 포함을 해서 뭐 좀 더 현장스러운 뭐 미용을 하겠다 그러면 직업학교 쪽으로 가시는 거 괜찮고, 나는 이론하고 뭐 학과적으로 뭐 이론 수업이나 이런 게 좀 더 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면은 뭐 2년제, 4년제 대학 가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직업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셔도 되는 거고요. 학원에서도 뭐 기간이 조금 있어요. 이게 자격증을 따서 수업을 뭐 받고 이래야 되기는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제 학원의 소개로 인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애견샵이나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루트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도전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애견 미용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에 되게 질 좋고 교육이 풍부하게 잘 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있는데 대학교를 저도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. 좀 미용사 일을 하다가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를 들어갔거든요. 근데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뭐 교수님들 얘기 듣고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기회가 된다 하면 늦게라도 학교는 가서 좋은 뭐 학과적으로 학습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우리나라가 이게 법적으로 펫 스타일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꼭 따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
애견 문화가 벌써 20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미용사에 대한 그 자리도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이왕이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을 더 잘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자격증이 교육이 있어요. 3급, 2급, 1급이 있는데 3급 같은 경우는 6개월 교육 기간이고 2급은 1년 기간이고 1급은 이제 그 이상으로 돼서 이게 사범, 뭐 교사 자격증, 그 다음에 심사위원 자격증 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취업을 하려면 최소한 2급 자격증은 취득을 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. 스타일리스트가 되면은 대부분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, 전문적인 애견샵에 미용사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이제 점차 연차가 돼서 경력이 쌓이고 이러면 창업을 하시면 더 큰 창출을 얻을 수 있으시고, 그걸 반해서 나는 가리키는 게 조금 소질이 있다 그러면 학원 강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학교에 교수로도 취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. 내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학원이거나 아니면 다른 알고 있는 뭐 누구 지인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요. 아니면은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올리셔서 볼 수 있어서 취업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이버랑 다음에 애견 미용사 카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지금은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조금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하는데,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구직 사이트 보셔도 되고, 도루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이트도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나의 이력이 있어요.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콘테스트나 이런 데 대회를 나가시면 대회에 나갔다라는 상령을 받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력서를 쓰시고 현장에 이제 뽑는다고 하는 곳에 연락을 하셔서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1차 면접을 거치고 2차로 뭐 면접을 보러 와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실기 면접을 보시는 분도 있으세요. 그래서 실기 테스트를 거쳐서 아, 이 친구는 내가 뭐 우리 여기에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세요. 대부분이 질문들이 페이랑 지금은 견습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능력이 뭐 얼마나 깎을 수 있냐, 미용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이 친구가 우리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특성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질문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래 다녀서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. 이 친구가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,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홍한 마음이 없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성격이 넓은 아이? 넓은 친구들이면 좋겠어요. 정말 많으시거든요. 요즘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된다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서 그런지 정말 그만큼 또 책임감도 따라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저희는 두 손 들어서 말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직접적인 어디 다른 기관에서든 이론적으로 배운 거와 현장 경험이 필요한 부분하고는 완전 차이가 크거든요.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좀 견습을 해보고 실습을 해봐서 그때 창업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. 특히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저희는 직업이 그거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요.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에.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으면 창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시라면 이왕이면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3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경력 미용사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프리랜서가 되거나 아니면 월급제로 가는데 기본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 정도를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경력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상 맞춰서 이제 미용을 하게 되죠. 지금 애견 산업이 2020년도까지 2조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. 근데 지금 그게 2020년도의 내용인 거고 우리나라만 해도 짧은 기간에 정말 애견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. 그 발전함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소가구나 아니면 1인 가구가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.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서 애견 시장은 뭐 반려견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쪽에
무조건 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실 것 같아요. 다른 직종이라 그러면 뭐 훈련사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펫샵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 각 다른 자격증들이 또 부여가 돼요. 그래서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격증들은 꼭 취득을 하시고 이마만큼 경력을 좀 생각을 하시면 뭐 애견 호텔도 할 수 있는 거고 방안 뭐 반려견 유치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많거든요. 그리고 뭐 간호사도 할 수가 있어요. 뭐 간호사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업종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진상 고객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들을 당장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자른다거나 뭐 오지 마세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분들도 저희 샵에 오시면 저희 손님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일반 분들보다도 저분이 조금 예민하시거나 까칠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 최대한으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으로 맞춰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분한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. 아 저희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로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면 제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다른 것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또 오해 없이 가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물어서 5년이 지나도 이렇게 상처가 그냥 남아있고 저희가 뭐 피부병 웃는 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이 우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교육이라는 자체가 잘못 좀 변형이 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심지어 노견들 미용도 많거든요. 노견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은 아이들이잖아요. 그 아이들이 와서 미용할 때면 치매가 걸린 아이들이 있어요. 또 치매가 걸린 아이들은 치매가 초창기이면 테이블에 서서 저희가 미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면 바닥에 앉아서 미용을 하거나 이 아이들 뭐 이쁘게 미용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몸에 털이 있어서 더워하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다듬어서 미용해서 보내는 아이도 있고요. 너무 예민해서 입질도 심하고 마스크를 씌워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미용하다가 중간에 보호자분들께 전화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번에 또 와서 하나하나 한 단계씩 이제 저희가 스케줄을 짜는 거죠. 그래서 무조건 무는 아이들이건 지저분 아이건 아픈 아이건 이 아이들을 저희가 아 나는 이래서 얘네들 미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그 아이들조차도 저희가 품어서 가야 되는 저희 미용 직업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이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.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막상 접하면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내가 이 음식 먹기 싫은데 평생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. 운이 좋게 어떻게 접하다가 이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고 그때 결정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대신에 국비 지원을 가능한지 아닌지는 학원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학원마다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거 국비로 좀 다닐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학원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고요. 그리고 하드넷이라고 취업 포털 사이트인가 홈페이지가 있어요. 그 하드넷이라고 거기에 알아보시면 두 가지 정도 이 정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교육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저의 바람은 그거거든요. 제가 미용을 하면서 유기견 숫자가 한 마리라도 줄게 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지금까지 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나 자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이 어려운 직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신과 싸움을 해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좋은 미용사가 되시길 바랄게요.